안녕하세요. 자, 2023년 4월 7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다 갔네요. 09시 0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7일 금요일 모닝 텐트에 오늘도 가야죠. 미세먼지가 좀 많죠. 뭐그 비는 이제 그쳤는데, 야, 보통 이렇게 비 오고 그러면 미세먼지도 조금 거쳐가기 마련인데 예지간이 안 좋은가 봐요. 근데 이제 뭐좀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상수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신경이 덜 쓰이긴 해요. 뭐 이게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요맘때 날씨가 왜 노상, 야장, 테라스 있는 데서 뭐 먹기 좋잖아요. 근데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막 그런 거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해. 근데 이제 나랑 주원이 형 그때 뭐야 다른 데서 얘기했었는데, 야 이게 뭐 바뀌질 않으니까 그냥 뭐 먹자 이러고서 이제 먹는 거지 뭐. 자, 오늘 모닝 텐트 3개예요. 3개입니다. 자, 텐트 갑시다. 첫 번째 모닝 텐트 갑니다. 리얼 블루. 리얼 블루 프랭크 램파드가 첼시에 복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그 리얼 블루 얘기를 했었죠? 지난 경기 첼시 대 리버풀 경기였나? 왜 램파드가 왔었잖아. 스탠포드 브릿지에. 주원이 형이랑 그래서 중계하다가 램파드가 화면에 잡히니까, 수원처럼 리얼 블루 램파드가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우리가 입중계 때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램파드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근데 이 램파드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첼시 팬들의 반응도 제가 봤어요. 근데 제3자 입장에서, 아, 어쨌든 사실 램파드가 이제 첼시를 떠나갈 때 해피하게 떠나간 건 아니었잖아요. 감독으로서.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 이 슈퍼 레전드 아니야? 자네 레전드가 감독으로 본인 그 친정팀에 돌아오는 게 쉬운 선택도 아니고 성과를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더군다나 정말 기분 좋게 안녕 빠이빠이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달이면 온거 아니야. 그래서 참뭐 요런 부분 때문에 역시 또 축구를 좋아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램파드 감독이 설사 임시 기간 동안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오는 게 쉬운 선택이었다고 본인은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난 많지 않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게 쉬운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와, 본인도 이제 추후에 감독 커리어라는 게 있을 건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아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멋있다, 대단하다. 이게 지금 상황이 정말 잘하지 않으면 이래저래 누가 오더라도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램파드가 발벗고 오는 걸 보면 진짜 멋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케어테이커 매니저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임시 감독이라는 표현인가 봐. 케어테이커 매니저, 임시 감독을 이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시즌 대행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단기 계약에 합의를 한 거죠. 구단 입장에서는 램파드가 돌아와주는 게 이래저래 사실 굉장히 고마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하나씩 하나씩 따져볼까요? 자, 포터가 실패했어. 이거는 토드 볼리. 데미지가 입었어. 이건 입은 거지. 본인들이, 물론 성적이 그 당시에는 좋지 않았지만, 챔피언스 리그 중도부임한 다음에 우승을 시켰던 토마스 투헬 감독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장기로 이 감독을 우리가 장차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비전을 이 사람에게 기대한다 라는 느낌으로 딱 내려왔는데 웬걸 실패. 그러면 니네 뭐 축구 좀 보냐? 새끼들이 말이야. 니네 요 미국 땅에서 딴 스포츠 하다가 너네가 유럽 축구를 알아? 이런 욕을 먹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 감독 선임에 굉장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데려와야 되는가? 근데 시즌 중도에 지금 첼시가 막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좋은 감독을 데려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데려오고 싶은 감독이 있어. 근데 아, 얘를 데려오고 싶은데 그 감독도 중도 부임하는 건 부담이란 말이야. 아니, 내가 이 스쿼드가 내가 원하는 스쿼드로 구성된 것도 아닌데 가가지고 처음부터 욕 들어먹기 시작하면 사람이 첫 번째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정식 감독을 부임시키려고 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최대한 분석을 해서 정식 감독은
신중하게 선임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즌 중에 부임하는 거를 이 감독들이 좋아할까? 확인된 바 없죠. 아니, 확인된 바 없는 게 아니라 별로 안 좋아하지. 누가 좋아해? 그렇잖아.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잠깐 봤지만 브루노 살토르 굉장히 살벌하죠. 근데 우리가 그때 지난번에 경기 중에 브라이튼에서 유학하셨다는 분이 돈을 냈는데 살토르 옆집에 살았대. 왁구는 실제로 봐도 정말 살벌한데 사진은 잘 찍어준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 구단 레전드가 임시 감독을 해준다? 팬들이 램파드가 돌아왔다. 일단 박수 치죠. 지금 이 구단에 대한 어떤 불만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 팬들의 나빠진 어떤 이 민심을 돌리기에는 최적입니다. 거기에 램파드가 이걸 해줬다? 너무 좋죠. 근데 이 사람 인터뷰도 예술이네. 램파드 인터뷰 보겠습니다. 첼시는 나이트입니다. 이런 거 보면 제 첼시 팬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철봉이 찬다. 진짜 좋잖아. 단기 계약 맺는 거 정말 쉬운 일이었다. 첼시는 나이트입니다. 여기서 많은 감정과 추억을 가지고 있다. 이거 뭐 철봉이 차오르죠. 이번 시즌 말까지 내가 도울 게 있다고 생각해서 오게 됐다. 팬들이 원하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화요일 리버풀전을 직접 봤다. 우리가 이거를 목격했잖아, 보고 있는 걸. 근데 뭐 이게 항상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대로 어떤 사람들의 말과 표정과 제스처를 좀그 해석하기 나름인데, 아, 좀 씁쓸하다. 아, 이거를 내가 가서 할게 없는가? 이제 첼시가 막 물론 엑시 값은 높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비겼잖아요. 근데 램파드의 표정은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날이 그거였대. 첼시 감독직에서 떠난 다음에 처음으로 스탠포드 브릿지 방문한 날이었대요. 근데 아 뭔가 팀이 지금 쉽지 않고 어렵고 스탠포드 브릿지에서 리버풀을 딱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스쿼드에 놀라운 재능을 가진 선수가 많다는 걸 확인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임시 감독이지만 포부를 밝힌 거죠. 이들과 함께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니까 이 팬들에게 나 한번 남은 기간 동안에 잘해볼 테니까 믿어달라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감독이 되고 싶은, 정식 감독이 되고 싶은 이 목표가 있는 거냐? 임시 감독을 한 다음에 길게 봐서 정식으로 갈 거야? 그런데 이것 또한 또 좋습니다. 이번 시즌 이후 팀에 남고 싶은 생각은 없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지금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는 좀 바보 같은 수죠. 그거는 좀 하수야. 없다라고 얘기해야지. 있다 하더라도 바깥으로는 없다 해야 돼. 구단은 이제 첼시를 발전시킬 최적의 새 감독을 찾는 절차를 밟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 이거 아주 좋은 인터뷰입니다. 자, 그다음 첼시랑 관계를 물어봤을 때도 팬들은 늘 나에게 엄청난 응원을 줬고 난그 응원을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미쳤죠? 네. 죽이죠? 인터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또 첼시 램파드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메이슨 마운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많지 않아서 말할 게 별로 없다. 이것 또한 아주 적절한 인터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재계약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 것도 일단 모른다. 나 알고 있는 거 확실히 없다. 지금 당장 할 말은 없고 이게 완전 또 정석. 네. 그리고 선수를 까내릴 이유도 없거든요. 내게 있어서 내 기억은 마운트는 더비 때도 이 첼시 때도 환상적인 선수였다. 그럼 이제 마운트가 생각이 들죠. 아, 램파드 형 다시 돌아왔구나. 최근에 약간 부상이 있었던 것도 알고 그가 다시 경기에 나서길 바라고 다시 대화할 것이다. 역시 아주 적절한 인터뷰입니다. 자, 램파드 선임이 되는 상황에 일단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역시 이 기강이 해이해진 상황. 보면 당연히 지금 그럴 수밖에 없잖아. 감독이 새롭게 들어왔는데 팀의 성적이 안 나오고 그 이전에 막 보면 그런 거 있었죠. 아스피리쿠에타가 막 빠머스! 인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야 화이팅 가자 그랬는데 뒤에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 이런 거개 어이없잖아. 야 나도 화가 나더라. 내가 첼시 팬이 아닌데 저 새끼들 뭐야? 아니 구단에서 연봉을 얼마를 받고 있는데 주장이 나가가지고 잘해보자고 그러는데 그걸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 도라이인가? 그런 거 보면 이 팬들이 좀 빡치는 포인트인데
램파드가 예전에 첼시 부임했을 때 트레이닝 세션 때막 늦으면 벌금 같은 거 나오는 거막 달아놨었잖아요. 레전드 출신이 오면 그 라커룸에 확실히 좀 기강이 잡힙니다. 이건 분명히 기대할 만한 포인트다. 그죠? 팀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 보통 그 지도자분들을 만나보면, 물론 뭐 유럽 축구랑 좀 차이가 있는데, 인터뷰 보면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슷한 것 같아. 결국에 이 리그나 대회를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포인트들이 있어요. 어떤 선수가 있는가, 어떤 감독이 있는가, 어떤 코치가 있는가, 어떤 전술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정말 많은 지도자와 선수들이 결정적인 포인트를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그때는 진짜 멘탈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기세다. 팀의 분위기. 어떤 사람이 락커룸을 이끌고 가고, 감독과 선수 간의 신뢰, 선수와 선수 간의 신뢰가 얼마나 있는지가 결국에 어떤 그 기술적인 포인트를 완벽하게 다 실현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데, 좋은 팀들은 그래서 기세가 좋아요. 기술적으로는 완벽한데 선수 하나하나가 다 개별적으로 넣어라. 그게 잘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위닝 멘탈리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정신적인 부분을 뭔가 동양, 특히나 한국에서만 중요시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럽 축구도 똑같다. 오히려 그들이 굉장히 규율이 센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유소년 레벨에서 골 넣고 상대한테 세리머니 하지 마라. 이런 것도 가르치는 라마시아. 그런 거 못하게 한단 말이야. 함부로 막 이렇게 너무 치장하고 이런 것도 좀 자제시키고. 저는 이런 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있는. 왜냐면 그게 좀 축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거 하고 플러스 마운트. 진짜 애제자죠. 첼시 오기 전에 램파드가 더비 카운티 있었을 텐데 그때 마운트를 1년 동안 임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마운트를 램파드, 그래서 약간 램파드의 황태자 아니면 미니 램파드, 램파드 새끼 막 이런 느낌 좀 들잖아. 자, 이 더비에서 잘 쓰고 난 다음에 램파드가 첼시로 부임하면서 첼시에서 메이슨 마운트와 램파드가 만났습니다. 마운트는 램파드 덕에 1군에 데뷔를 했죠. 그 다음에 바로 선발 출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맨유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좋았거든. 깊은 인상 남겼지. 근데 그러다가 중반기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마운트도 좀 나이가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의 약간 단점들이 나왔었죠. 예를 들면, 아, 드리블이랑 패스가 좀 투박한 거 아니야? 거기에 부상 이슈도 좀 있었고. 발목 부상 등등 이런 느낌. 근데도 램파드가 마운트를 계속 기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첼시 팬들이 야 뭐야 이거 양아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마운트를 써. 그런 와중에도 램파드는 마운트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보내줬고 최종전 울버햄튼전에서 프리킥 골 그러면서 이제 팀을 챔스에 올려놓는 이 득점을 만들어냈죠.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역시 또 선수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황인범 선수도 얘기를 했었는데, 좀 부진했을 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 정도로 부진하고 팬들이 이 선수에 대해서 비판, 비난을 할 때는, 아, 감독이 보호 차원에서 잠깐 내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그게 맞는 선수가 있고 안 맞는 선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되게 부진해서 쌍욕을 먹고 있어, 팬들한테. 근데 감독이 A라는 선수한테, 야, 잠깐만 쉬자. 잠깐만 쉬면서 너도 좀 돌아보고 다시 좀 준비를 한 다음에 다시 나가자라고 했을 때, 그래요, 감독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선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선수는 내리는 순간, 아, 감독이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한대.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고 오히려 이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그러더라고. 그때 계속해서 좀 기용을 해야 하면서 너 믿고 있는다, 너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걸 밀어넣어줬을 때 다시 동기부여가 생기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선수들이 좀 복수의 선수, 복수 이상의 선수들이 얘기하길래, 아,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 좀 단편적인 필드를 모르고 하는 얘기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는 이제 컨텐츠나 방송 중에 그런 얘기를 좀안 하게 되더라고. 아니, 선수들이 그렇다는데. 뭐 어쨌거나. 자, 결과적으로는 마운트는 투헬 감독 체제로 넘어갔을 때도 괜찮았어요. 뭐 슬럼프를 겪는 동안에 또 램파드가 믿음을 준 것도 많이 도움이 됐을 거고, 마운트가 지금은 약간 골칫덩이가 됐지만 좋았던 타이밍이 있으니까. 자,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의 마운트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번 시즌 23경기 3골 2개 도움이에요. 지난 시즌 11골 10개 도움, 텐텐이었어. 폼 저하가 좀 심각합니다. 존재감도 없고요. 플레이가 답답해요. 특히나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재계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야, 얘 뭐야? 약간 이 느낌이잖아. 계약은 내년 여름 종료인데. 이러면 이제 커리어의 첼시에서는 조금 이게 지금 첼시 떠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리버풀 링크가 났던 것도 모닝텐트에서 다룬 바가 있었죠. 근데 이 상황에 램파드가 돌아왔다. 근데 이제 램파드가 돌아오니까 이 친구도 기분이 좋았는지 아니면 새롭게 포부를 좀 어떤 다짐을 했는지 SNS를 통해서 훈련하고 있는 사진 이런 거를 또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상황에 램파드가 첼시의 기강을 잡고 그다음에 지금은 좀 흐트러져 있는 전술적인 램파드가 좀 극단적으로 본인의 축구를 심으려고 해서 그렇지 좋았던 타이밍이 분명히 있었잖아. 그 부분을 조금 다시 살려놓고 마운트도 좀 올려놓고 그러면 만약에 유럽 대항전 근처,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 티켓까지는 모르겠지만 유로파 근처까지라도 가면 램파드 이거 박수 받을 만하지 않나. 이런 게 지금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운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운이라는 게 본인이 그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어쩌다 보니까 본인한테 맞게 돌아가는 수가 있어. 이 타이밍에 램파드가 안 오고 다른 감독이 오면 글쎄요, 마운트가 다시 이런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몰라.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이거 사실 마운트 입장에서는 기회잖아. 다시 깊은 인상을 남긴 다음에 좀 관계도 회복하고 본인의 폼이 올라오면 재계약이 될 수도 있고 설사 떠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본인이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램파드가 살릴지도 좀 귀추가 주목이 된다. 그러면 다음 텐트 가겠습니다.